달걀, 월계수잎, 소주 한 컵, 물을 잠기게끔 붓고 10분간 끓여주세요. 떠오른 불순물을 헹궈줍니다. 양파 반개, 대파 1대, 마늘 10쪽, 대추, 통후추에 건고추 3개, 물 2.5L를 붓고 뚜껑 닫은 채로 40분간 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닭을 건져내고 육수를 정리하세요. 깨끗해진 육수는 재료가 준비되는 동안 가장 약한 불에서 뭉근하게 계속 끓입니다. 한김 식힌 달걀, 살과 뼈를 분리하고 먹기 좋게 떼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한 스푼과 맛소금 한 작은 스푼, 후춧가루로 밑간을 합니다. 대파 송송 썰어주고 부추 한 줌 썰어주세요. 닭고기를 밥에 대파에 부추를 곁들여 드세요. 시원하고 구수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